그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뭐로부터 출발한다? 관심 끌고 싶은 데서 출발합니다.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심종자라 이런 뜻이에요. 관심종자가 교실에 여러 명이에요. 얘네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끼어들어. 자, 선생님들은 이 끼어드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럼 나는 애들이 끼어들 때 이렇게 대응한다. 끊임없이 끼어드는 애도 있어요. 뭐, 선생님이 한 문장 말하면 한 문장 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어떻게? 제가 절반, 좀 이따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들 제가 ADHD라는 말을 여러 번할 거예요. 네, ADHD는, 여기서 초반의 이야기는, 이 ADHD 애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때의 문제 행동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만났던 ADHD 애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 애가 ADHD거나 혹은 뭐 주변에 ADHD가 있을 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얘가 ADHD예요. 관심을 무지 받고 싶어. 제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 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뭘까요? 수첩이에요. 수첩. 얘가, 야, 너는 질문이 정말 창의적이다. 너의 질문은 그냥 허공에 날려보내기 아깝다. 적어라. 질문을 좀 적어라.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든지 그러자. 아뿔싸. 이걸 줬더니 그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졌어. 왜 질문 안 할까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 도사들이에요. 얘네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순간 입 밖으로 낼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질문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방법을 잘, 국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느 여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요, 30대 초반 여선생님인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자, 선생님들도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약간 고개를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 근데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애교가 좀 있어야 돼. 아니, 왜 애들은 선생님의 말에 이렇게 끼어들고 질문할까? 궁금하면 저는 물어보기 시작해요. 일반 가서. 야, 저 새끼 어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렇게 나대냐? 어? 다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2반에 가서 또 물어보고, 3반 가서 물어보고, 4반에 가서 꼭 끼어들이잖아. 꼭 끼어. 네, 꼭 끼어. 꼭 끼어들이 어느 수업 시간에 했더니 일정한 어떤 그룹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어떤 선생님이냐? 제가 결론 내리기를 아이가 미음시옷이 느껴질 때 그러더라. 어느 선생님? 미음시옷이 느껴지는 선생님. 밉상? 아이 참나. 미음시옷. 미음시옷. 모순이 느껴져. 남자. 아이고. 아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남자 선생님께 비읍시옷을 느낄 때 그러더라. 배신을 느낄 때. 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셨죠? 어느 선생님, 여기 말씀하셨어, 누가? 여기. 누가, 여기. 그죠?
남 선생님께 뭘 느낄 때? 부성을 느낄 때. 여 선생님에게 뭘 느낄 때? 모성을 느낄 때 그래요. 예. 아, 여기 먼저 말씀하셨어? 아, 못 들었어요? 아, 어시스트를 참 잘해주시네. 어, 훌륭하십니다. 예, 받으세요. 예,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에요. 저건 학급 비프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를 자꾸 받아. 저 새끼 치사한 새끼다. 체육 선생님이나 무서운 선생님한테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내 수업만 방해한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간택되었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했다.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